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일로책방 야외 촬영을 오늘 하는데 바람이 좀 있긴 한데 되게 좋네요. 이렇게 나와서 하니까 이곳은 그 분당에 위치한 율동공원인데요. 율동공원 저 깊숙한 곳에 들어오면 많은 사람들이 모르지만 책 테마파크라고 하는 그 공간이 있어요. 이 공간이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곳에 아주 구석진 곳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촬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책 테마파크에 오니까 역시 네, 또 제가 북튜버니까 역시 책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해요. 오늘은 독서 모임에 관련한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제가 독서 모임을 시작한 게 2011년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딱 10년이 됐더라고요. 10년 동안 제가 육아휴직을 한 1년 정도를 빼고는 쉬지 않고 독서 모임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서 모임을 통해서 읽은 책이 한 수십 권이 되는 것 같고 독서 모임을 통해서 만난 사람들도 수십 명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독서 모임 중독자라고도 할 수 있는데 독서 모임을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독서 모임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오늘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독서 모임을 꼭 해야 되는 이유, 독서 모임의 유익 세 가지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다른 책. 여러분 독서 모임을 안 하고 그냥 개인적으로 책을 읽으시잖아요. 그러면 나라는 사람이 고르는 책만 읽게 되잖아요. 뭐 주변에 여러 가지 뭐 추천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읽을 수도 있지만 결국은 내가 고른 책을 읽는 거거든요. 그런데 독서 모임을 하면서 가장 좋은 점은 내가 고르지 않은 다른 책. 나였으면 읽어보지 않았을 책을 읽는 것 같아요. 그런 점이 내 알고리즘, 나라는 어떤 개인적인 알고리즘을 넘어서는 책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벽돌책이라든지 전혀 평소에 내가 고르지 않았을 분야의 책 같은 거 그런 책의 세계로 들어가는 수 있는 방법이 독서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책이 정말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평생 나 혼자 고를 책은 적을 수밖에 없는데 그 다른 사람이 고르는 다른 책들을 만나는 게 독서 모임의 첫 번째 유익이라고 생각해요. 독서 모임의 두 번째 유익은 다른 질문입니다. 진짜 같은 책을 읽어도 그러니까 독서 모임 하면은 예를 들면 네다섯 명의 인원이 모여서 혹은 일곱 여덟 명의 인원이 모여서 한 권의 책을 읽잖아요. 근데 내 생각과 같은 문장을 읽고 같은 부분을 읽어도 내 생각과 너무 다른 이야기와 질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 독서 해석의 세계가 굉장히 확장돼요. 그래서 이 책을 내가 혼자 읽었느냐 같이 읽었느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혼자 읽을 때의 장점도 있지만 함께 읽을 때의 장점이 너무 강력해서 저는 그것을 10년 동안 경험한 사람이고 저는 10년 전에는 사실 책과는 담을 쌓은 뭐 저는 학창시절이나 뭐 어린 시절부터 책을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북튜버로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게 그 10년간의 독서 모임이 밑바탕이 돼준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사람도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그리고 책을 읽고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고 이 문장, 이 텍스트를 읽고 내가 사실 여러분 안 믿기시겠지만 저 어렸을 때 별명이 더듬이었어요. 말을 너무 더듬어서 더듬이었고 말 잘 못했고 책을 읽는 것은 사실 정말 저한테는 너무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독서 모임을 어쨌든 10년 동안 쉬지 않고 한 것이 내 삶의 상상력도 굉장히 풍부하게 제공해 준 것 같고요. 그리고 독서 모임을 계속 하고 나면은 이 책을 읽어도 책을 읽는 나라는 사람이 좀 분열돼서 한 세네 명이 읽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나 혼자 독서 모임도 할 수 있습니다. 나 혼자서 뭐 까칠한 용도사 혹은 부드러운 용도사 혹은 해박한 용도사 혹은 되게 순수한 초보 용도사 그 네 명이서 한 권을 읽는 거죠. 그러면서 기존에 몰랐을 법한 책을 읽어내는 굉장한 다양한 방식들에 대해서 읽을 수도 있고 그런 점에서 사실 내가 갖고 있는 이 해석의 어떤 그 필터링 내가 갖고 있는 질문은 제한적이고 고정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확장시키거나 그것들 뒤집거나 그것들 새롭게 창조해내는 방식은 독서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독서 모임의 유익은 다른 친구입니다. 독서 모임을 통해서 만나는 친구 중에서 진짜 인생 친구를 만난 경우가 저는 많아요. 한 권의 책과 어떤 텍스트를 읽고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은 결국
나 자신과 우리들의 삶의 텍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거든요. 자연스럽게 책의 텍스트와 독서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텍스트가 교차하면서 깊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 이 사람과 사람 대 사람으로 혹은 인간 대 인간으로 약간 친구 같은 그런 친밀함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독서 모임의 가장 중요한 저는 유익, 그리고 제가 독서 모임을 하면서 얻은 가장 큰 유익은 친구를 얻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친구가 또 책을 좋아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이거 너무 유익하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같이 독서 모임을 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연락을 하고 주고받으면서 책 추천 같은 건 기본이고, 그러니까 만나면 요새 뭐 읽어? 이런 이야기가 항상 기본인 그런 좋은 책 친구를 만나는 게 저는 너무 행복한 일이고요. 1호 책방도 사실 그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책 팟캐스트를 통해서 1호 책방 유튜브까지 시작을 하게 됐고, 붉은 PD님도 사실 책 친구로 만난 거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독서 모임은 유익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독서 모임을 꼭 해야 되나, 독서 모임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분들은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꼭 독서 모임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독서 모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독서 모임을 그래서 어떻게 시작하느냐, 그에 대해서 조금 제가 팁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여러분 출판사에서 운영하는 독서 모임에 참여하십시오. 보통은 출판사들에서 다양한 독서 모임을 지금도 많이 운영하고 있어요. 찾아보시면은 출판사들에서 직접 운영하는 독서 모임이 많아요. 뭐 작가일 수도 있고 그 독서 모임 운영하는 전문가분들이 보통 운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독서 모임을 좀 처음에 좀 참가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런 방식이 좀 부담스럽거나 내가 좀 어렵다 그러면 요즘엔 또 온라인 독서 모임 시대잖아요. 그냥 비대면 독서 모임 시대인데 주변에 뭐 SNS라든지 아니면 그냥 가까운 사람들 한 두세 명도 좋습니다. 세네 명도 좋아요. 처음에 독서 모임은 많지 않은 인원으로 시작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요새 뭐 줌 같은 다양한 플랫폼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로 독서 모임을 시작하시면 되고요. 그 독서 모임을 그럼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면 가장 쉽고 가장 얇은 책, 하지만 내가 그 관심이 가고 궁금한 책을 고르고 그 책을 그냥 편안하게 쭉 읽고, 일단은 독서 모임을 한 번도 안 해본 분들이니까 그냥 얇은 책이 좋습니다. 얇은 책을 시작하고 그냥 한 번에 모임을 하는 거예요. 이 책을 읽고 내 느낀 점이 어땠는지. 독서 모임의 어떤 형식 같은 건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책을 가장 쉽고 얇은 책을 한 두세 명 혹은 뭐 두 명도 좋아요. 뭐 네 명 이 정도 모여서 한 번에 모임 시간을 갖고 그 책에 대해서 느낀 점 혹은 내 질문, 그런 이야기를 편안하게 시작하시면 그것이 바로 독서 모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좀 꾸준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한 달에 한 번이나 일주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해서 책을 좀 바꿔 가시면서 되고, 그 다음부터는 책을 좀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뭐 챕터마다 매주 챕터마다 꼼꼼히 읽고 그것을 요약 혹은 발제하는 사람이 담당해서 뭐 발제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독서 모임을 하시면 그게 바로 독서 모임이고요. 독서 모임을 하시다 보면 나에게 맞는 독서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10년 동안 독서 모임에 중독된 사람의 그 고백이기 때문에 꼭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독서 모임을 시작하셨으면 좋겠고, 1호 책방도 여름방학 특집으로 한번 여름에는 독서 모임 캠프 같은 거를 올해는 한번 비대면이 됐든 어떻게 됐든 올해는 뭐 저희가 몇 년 전부터 얘기를 그냥 구상만 했었는데 올해는 꼭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다른 작가님들이나 뭐 그런 출판 관계자분들 이런 몇 분들 섭외를 해서 독서 모임을 한번 1호 책방도 시작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1호 책방 독서 모임도 기대해 주시고, 1호 책방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만나는 것도 전 독서 모임과 같은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댓글도 남겨주시고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